안녕하세요. 이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루푸스는 스펙트럼이 넓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푸스의 별명은 천 개의 얼굴을 가진 병, 천 가지 얼굴을 가진 병. 그만큼 루푸스는 증상이 다양하고 조합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루푸스라고 진단을 받았을 때도 A라는 분의 루푸스와 B라는 분의 루푸스는 정말 엄청나게 다르고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것이 이 루푸스란 병입니다. 그럼 오늘 그 루푸스란 병의 어떤 스펙트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간단한 아주 좀 그래도 가벼운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도 한데 피부에만 루푸스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내부 장기에는 무증상입니다. 피부에만 나타나는 루푸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부 장기까지 증상이 나타난 경우가 있습니다. 심장이나 신장, 혈액, 그러니까 몸 안으로까지 침범이 되는 거예요. 피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몸 안에까지 침범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결국 1번보다 2번이 더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1번 피부에만 나오는 루푸스도 피부가 정말 파일 정도로 극심하게 염증이 나타나고 혈관이 손상되고 피부 조직이 손상되는 루푸스도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내부 장기로 침범되는 것들이 생명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루푸스이기 때문에 2번이 훨씬 더 심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루푸스로 볼 때 이렇게 피부에만 가볍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신장이나 이 심장까지도 루푸스가 침범된 경우가 있는데 천지차이죠. 내부 장기로 들어가면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천지차입니다. 그래서 피부 증상만 있는 경우 전신적으로 루푸스 증상이 내부 장기까지 침범된 경우 일단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 홍반 루푸스의 경우 피부에만 루푸스 증상이 나타난 경우는 조직 검사를 통해서 피부의 상태를 판단하는데 급성, 아급성, 만성 피부 홍반 루푸스로 나눌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내부 장기로 침범된 루푸스의 경우에는 혈관염이나 레이노드, 그물성 우렬반 탈모 두드러기와 같은 비특이적 피부 증상들이 내부 장기로 침범된 루푸스 증상에 피부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피부 조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는 것이고 피부 홍반 루푸스는 내부 장기에 어떤 전신적인 루푸스 확산이 있을 때 전신적인 루푸스가 있을 때 나타나는 비특이적 피부 증상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피부 증상이 있더라도 이렇게 피부 조직 검사를 통해서 진단되는 피부 홍반 루푸스의 피부 증상도 있고 이게 혈관염이나 레이노드, 그물 우렬반 같이 동반되는 비특이적 피부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피부 증상이 나타나도 구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신적인 루푸스, 장기로 침범된 루푸스, 내부 장기로 침범된 루푸스도 한 개의 장기에만 침범된 경우가 있고 두 개 이상의 장기에 침범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더 심할까요? 당연히 신장, 콩팥에만 침범된 루푸스가 있고 만약에 신장도 침범되면서 심장까지 침범했다. 두 개의 장기에 침범했다. 당연히 두 개의 장기에 루푸스 염증이 침범된 경우가 심할 것입니다. 이처럼 루푸스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 똑같이 루푸스라고 불리우더라도 장기가 침범된 개수, 피부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피부만 침범했느냐, 내부 장기까지 침범했느냐 아주 다양한 경우의 수의 조합이 있다. 그래서 똑같은 루푸스라고 할 때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루푸스의 내 위치가 나의 루푸스 증상이 어디에 속하고 있는 것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대처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순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루푸스의 다양한 스펙트럼에 대해서 루푸스라고 진단을 내려도 너무나 다 각자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류마재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